오늘은 일단 겨울 낚시 중에서 강계로 와가지고 좀 이렇게 스쿨링이라든지 겨울에 맞는 다양한 루어로 배스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탈 바이브나 바이브는 본능적으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오, 왔어요. 우와. 으아사. 사이즈는 작지만. 그쵸, 지금 이 시즌에는 진짜 한 마리가 소중한 시즌이잖아. 왔어요. 바다에서 물고 있었어. 우와, 사이즈 좋아. 어우, 입술 빨간 거 봐. 확실히 겨울 배스. 왔어요. 아, 입술 진짜 야갔다니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오늘은 이제 2023년 마지막 촬영. 그죠? 마지막 촬영을 왔고, 여기는 이제 전라도에 있는 강계로 왔습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추웠는데, 그래도 오늘 해가 조금 나오는 날이고, 오늘 마지막 촬영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무도 모르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아무도 모르게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하필 어제 이게 택배로 왔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갑니다. 자,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 특집이죠. 올해 2023년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은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태클 가방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베스트들에게 선물을 좀 주려고 이렇게 메고 좀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평일이고 낚시하는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야. 오늘 여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강계예요. 강계인데 뭐 물이 빠르게 흐르는 강계는 아니고 저도 처음 와보는 필드예요. 근데 이제 겨울에 물론 수온도 떨어지고 춥지만 이렇게 약간 갇혀있는 형태의 강계들이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호가 있고 이런 곳들은 오늘처럼 해가 좋으면은 애들 활성도가 전체적으로 확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계로 왔고 여기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물색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맑지도 않고 너무 탁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좀 빠르게 무빙 루어로 한번 선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바이브는 초소형 마이크로 사이즈의 바이브예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죠.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일단 사이즈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 예민한 시기나 그럴 때 좀 더 바이트를 유도할 수도 있고, 작지만 액션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 떨림이, 잔떨림이 굉장히 잘 나오고, 얘는 폴링 할 때 액션 자체가 흔들리면서 떨어져요. 이렇게 부르르 떴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서도 바이트를 유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폴링 속도가 더 늦죠. 그래서 떨어지면서도 더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단 겨울에 메탈 바이브 많이 쓰잖아요. 메탈 바이브 쓸 때 물론 감아서도 쓰지만 리프트 앤 폴도 많이 하고 뭐 바닥에서 살짝 호핑도 하는데, 메탈 바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떴다가 둥 부르르 둥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폴링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는 거죠. 리프트 앤 폴에도 좀 더 어필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바이브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 대비 비거리가 굉장히 잘 나와요. 무게는 7g. 그래서 물론 지금 같은 시기도 좋고 뭐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바이브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은 감는 액션이겠죠. 물론 고활성 시기에는 막 버닝하듯이 막 빠르게 감을 때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요. 유독 천천히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하는 거에 반응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지금 시즌에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를 맞춰서 올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쏘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던지고 감는 거,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많이 쫓는 시기가 봄이랑 가을, 이때가 굉장히 많이 쫓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평행적인 것보다는 이 수직적인 움직임, 이렇게 떴다가 내려오고 좀 머무르고, 그러니까 웜낚시 하듯이. 그리고 조금 더 감더라도 더 천천히 하는 게 반응이 더 좋겠죠. 완전 바닥으로 가라앉힌 다음에 바텀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오, 숏바이트. 숏바이트 한번 났어요. 거의 다 와서 레프트 앤 폴하고 바닥에 있는데 뭐가 텅 때렸거든요. 애들이 어디 몰려 있을 텐데. 필드 자체가 굉장히 뭐 물색도 맑고 제가 좋아하는 물색이라 굉장히 좋은데 시즌에 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시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수초도 있고 돌도 있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글쎄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오후가 되면은 조금 더 상황이 살아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반응이 없네요. 이번에는 다른 강계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또 처음 와본 곳이라 베스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죠. 앞쪽부터 별이 좋고 애들이 완전 천천히 뭐 소프트 베이트를 이용해서 천천히 운영할 때 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메탈 바이브나 바이브는 또 베스가 어딘가 머물러 있다가 뭐가 옆으로 확 지나갈 때 본능적으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바이브로 먼저 하고 있어요. 일단 겨울에 메탈을 많이 쓰잖아요. 메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맑은 상황에서는 메탈이 조금 더 유리하고 지금같이 약간 탁하다 싶을 때는 바이브가 왔어요. 우와. 와서 지금은 앞쪽으로 빠르게 감아봤더니 바이트가 없어서 이쪽 사이드로 지금 수몰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 사이드로 싹 왔더니 꾹 하고 물고 늘어졌어요. 이렇게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루어를 그러니까 본 시즌처럼 막 따라와서 바이트를 하진 않지만 천천히 바이브 같은 경우는 이 볼륨감도 있고 액션이 천천히 감아도 잘 나오잖아요. 어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슥 따라와서 물거나 아니면 지나갈 때 바로 팍 물거나 이렇게 사이즈는 작지만 그렇죠. 지금 이 시즌에는 진짜 한 마리가 소중한 시즌이잖아요. 진짜 고마운 베스. 빠르게 리트리브 위주로 감는 걸 먼저 해봤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하드베이트가 미노우도 그렇고 지금 시즌에 애들이 바닥권에 좀 더 머무르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바이브 자체도 약간 웜처럼 써주면 좋아요. 먼저 바닥을 찍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리리그나 이런 걸 쓰면 드래깅을 하잖아요. 근데 바이브 같은 경우는 트래블 훅이 있어서 너무 바닥을 긁는다 보다는 살짝 띄워줬다 가라앉히고 호핑 액션 하잖아요 우리가 바닥에서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땡겨지면은 밑걸림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도 이렇게 내려서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바닥을 긁게 되면은 당연히 걸림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살짝 위로 띄워준다는 생각으로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웜낚시 하듯이 약간 기다려주고. 이게 하드베이트가 뭐 무조건 움직일 때만 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닥층에서 있을 때도 이미 베스가 있으면은 얘가 뭔가 움직인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멈춰 있으니까 먹잇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위로 들었다가 세우죠. 지금 낚시를 잠깐 바이브를 던져보니까 이쪽은 조금 밋밋해요. 바닥이 수심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밋밋하고 이쪽은 적당히 돌이 섞여 있고 적쪽은 수심이 가장 얕고 가장 바닥이 우당탕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뭐 베스가 조금 더 깊은 데 있을지 아니면 뭐 하드바텀에 있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골고루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죠. 올렸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흔들리면서 폴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어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메탈 바이브와 다른 점은 메탈 바이브가 부르르 올렸다가 둥 떨어지거든요. 부르르 둥. 얘는 부르르 떴다가 흔들리면서 폴링 속도가 조금 더 늦어요.
지금같이 액션을 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손목 그리고 팔도 들려 있어야 되고 손목만 써야 되니까 더 힘들거든요. 로드를 여기를 이 여기다 딱 대고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손목으로 하려면 힘들거든요. 손목을 써서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써서 통째로 이렇게 들어주는 게 왔어요. 바닥에서 물고 있었어. 오 사이즈. 우와 사이즈 좋아. 우와 나쁘지 않아. 안돼. 오 야야. 오씨. 아. 지금은 딱 띄우고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살짝 기다렸더니 물고 있었어요. 이렇게 리프트 앤 폴로 거의 웜 쓰듯이 해서 나왔네. 어우 입술 빨간 거 봐. 확실히 겨울 베스. 지금 완전 깊이 삼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필드에 도착하면은 우선 빠르게, 이거는 뭐 겨울 시즌뿐만 아니라 다른 시즌에도 무조건 좀 빠른 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는 같은 루어를 가지고도 조금 더 천천히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바닥을 노리거나 여러 가지 패턴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루어를 교체하는 게 베스트죠. 안 그러면 채비 교체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니까. 근데 지금 딱 바닥에서 들었다가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고 있었어요. 가만히 진짜 웜 바이트 하듯이 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큰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사이즈는 뭐 안 큰데 그래도.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내가 쓰고 있는 곳이 뭐 바닥이 걸림이 너무 심하거나 뭐 물속에 수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다 그럴 때는 바꿔서 요 트래블 훅 중에서 이쪽이 앞쪽이잖아요. 앞에 트래블 훅만 교체해 주면은 걸림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얘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앞에 훅만 제거해줘도 베스 바이트가 이미 꿀떡 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트래블 훅을 이런 식으로, 얘는 콜로라도 타입이고 얘는 윌로우 타입, 이런 식으로 바꾸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메탈에 쓰듯이 더블 훅으로 바꿔주든가 이렇게 하면 걸림을 진짜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어요. 또 블레이드를 달게 되면 또 폴링해서 얘가 또 반짝반짝하고 감을 때도 얘가 잘 돌면서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필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이드 달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저쪽이 바닥이 굉장히 걸림이 많은 편이라 이걸로 한번 바꿔서 또 어필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왔어요. 이번에 이 북사이드에서 안 되는데 들어가지 마. 아, 오 빠졌어. 아 지금 이쪽 갈 데가 있어서 이쪽 사이드로 붙여봤는데 거기서도 바이트가 들어와요. 일단 지금처럼 블레이드를 달게 되면은 이런 갈 때도 굉장히 잘 통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감을 때도 이 블레이드 자체가 또 저항이 걸리잖아요. 조금 더 천천히도 운영이 가능해요. 뭐 어떤 루어든지 마찬가지지만 좀 손실이 되면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앞바늘만 교체해도 또 다른 어필이랑 그리고 뜯기는 걸 확실히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돌을 텅 프리리그 하듯이 기다렸다가 또 텅 하나씩 넘고 있어요. 지금은 앞에를 블레이드로 바꿔줬기 때문에 아까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닥을 드래깅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호핑 K
이렇게 리프트 앤 폴 위주였으면은 지금은 이제 드래깅까지도 가능하죠. 지금 일단은 바이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바이트도 받았고 베스도 잡았고 여기서 이제 입질이 뜸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쪽 구간이. 그 때문에 이번에는 채비를 또 바꿔보는 게 좋겠죠. 이게 언제나 루어 로테이션이 중요한 게 진짜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뭐에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큰 거에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프트 베이트 프리리그에 갑자기 또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한번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프리리그 바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프리리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바닥을 한 땀 한 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용할 소프트 베이트는 제가 요새 굉장히 애용하는 개쩌는 멸치고 일단 프리리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던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드래깅 그러다가 이제 돌이 있으면 멈추고 또 드래깅 이게 제일 기본이겠죠. 하나 더 하면은 호핑 위로 통통 이렇게 해서 리액션 바이트를 좀 더 유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돌이 많을 때는 이렇게 위로 쳐주거든요. 리액션 바이트도 리액션 바이트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걸리는 게 너무 심하면은 뜯기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렇게 위로 그 제자리에서 쉐이킹 했을 때도 이 꼬리 액션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게 있다. 지금 딱 걸렸죠. 이런 데서는 쉐이킹. 그리고 살짝 기다리고 또 쉐이킹. 다운샷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한 자리에서도 액션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테일이 워낙 좋아가지고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슬랙라인만 쳐둬도 물속에서 이렇게 액션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즌에는 드래깅도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바로바로 그러다 턴 걸리면 잠깐 기다려보고 아니면 계속 굉장히 빠른 템포로도 하는데 지금 시기에는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베스가 있어도 안 묻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랑살랑살랑 꼬리로 해주고 기다리고 베스가 있으면은 본신처럼 확 먹진 않고 이렇게 조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먹기 전에도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아 이걸 먹어도 될까? 그렇기 때문에 시즌보다는 더 천천히 루어 액션 자체를 뭔가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먹기 좋게 왔어요. 아 물고 있어. 물고 있어요. 아 나왔어. 힘들어. 다시 물어. 달려 있어. 으아. 물고 있어. 이야. 어우 색깔이 완전 황금 베스네. 황금 베스 그죠? 지금은 이쪽 사이드 갈대 쪽으로 붙였더니 처음에 바이트가 한번 들어왔고 바로 났어요. 그래서 제가 쉐이킹을 줬더니 다시 물고 있었어요. 어우 너무 좋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벌써 네 마리인가? 그죠? 이 시기에 나오는 게 어디야. 그리고 제가 지금 그때 한번 SNS에는 제가 올렸는데 아 10월에 무늬오징어 샤크리 연습한다고 액션을 너무 힘으로 줘가지고 지금 이쪽에 테니스 엘보가 왔어요. 그래서 요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빅베이트를 뭐 빅베이트 자이언트 베이트를 그렇게 던져도 팔이 안 아팠거든요. 근데 문이 그거 잡겠다고 금호 더 가가지고 샤크리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딱 이틀 했더니 지금 엘보가 와가지고 방금도 보면 훅셋을 제가 제대로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아! 딱 있어가지고 옆에 수낚시도 배울 때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을 잘 만나서 뭐 사실 캐스팅이야 뭐 어떻게든 하고 뭐 액션도 어떻게든 해서 뭐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몸도 상할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 이쪽으로가 훅셋을 제대로 못해 지금. 이렇게 한 순간 아 이렇게 돼가지고. 어 왔어요. 쑥 물고 있어요. 왔어요. 아 입질 진짜 야갔다니네. 아싸. 으자. 오. 오늘 사이즈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베스가 나왔네요. 지금 입질이 굉장히 약해요. 톡 이거. 자 오늘은 강계에 와서 베스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시기에 맞는 낚시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를 좀 만날 수 있었고, 그것보다 오늘은 뭐 크리스마스 특집이라 지금 이제 안 하던 산타옷까지 입고 한번 낚시를 해봤거든요. 중간에 낚시하는 분을 만나면은 뭐 좀 선물도 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인지 한 분도 못 만나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는 건 많이 봤는데 움찔하시고 그냥 안 오신 건지 옷이 엉망이 됐어요. 자 올해 2023년 오늘 마지막 촬영, 마지막 낚시를 한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낚시하느라 고생하셨고요. 2024년에도 더 안전한 낚시 되시길 바라겠고, 저도 더 즐겁고 재미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피싱 TV.